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9월 19일 일요일 아침.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3분이에요. 조금 생각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제가 또 아침에 준비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더 일찍 나오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아침에 나오면은 약간 썰렁한 느낌은 드는데 계속 걷다 보면 오히려 더워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반팔에 반바지가 오히려 더 잘 맞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9월달까지는 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보통 우리 그 추석 딱 명절 전후 해가지고 날씨가 급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추석 전까지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울 때도 있고요. 낮에는 여름처럼 덥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밤 되면 좀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되게 크죠. 그래서 감기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추석 딱 넘어가면은 확실히 좀 쌀쌀해지더라고요. 더 전체적으로 날씨 자체가 가을 날씨 이제 접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때는 복장을 좀 또 갖춰가지고 걷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딱 시원하니 좋습니다. 계속 처음 생각한 마음가짐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노래가 너무 들리네요. 지나가는 아주머니. 아주머니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 뭐 4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활동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좀 더 일찍 주무시겠죠. 전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시 전에 일어나거든요. 보통 5시 한 40분 정도 일어납니다. 잠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12시 전에는 자자. 밤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자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조금 넘어서 잘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옛날보다 예전보다 훨씬 잠을 좀 일찍 자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늦게 잘 때는 막 2시, 3시 이렇게 자곤 했거든요. 좀 저녁형 인간 시절입니다. 그때는 막 그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회사 다니고 할 때 제 개인 시간이 좀 없더라고요. 이것도 좀 일종의 핑계일 수도 있지만 참 시간을 왜 그렇게 보냈나 모르겠어요. 회사를 다니고 출퇴근하고 걸리는 시간, 뭐 회사에 있을 땐 야근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집에 오고 하면은 한 뭐 9시나 10시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더 좀 늦을 때도 있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려서 그랬던지 뭐 그때 정확한 그 심정이 기억은 안 나지만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이 퇴근해 있는 지금 이 시간을 그냥 뭐 흘러가듯이 보내긴 너무 싫다.
그래서 좀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술 마시면 뭔가 기분이 평온해지잖아요. 그냥 막 고민하던 게 좀 누그러뜨려지고 뭔가 괜찮아지는 것 같고, 막 근심이 있어도 그 근심 자체가 술 마시는 순간만큼은 또 날아가고, 그래서 막 혼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혼술 해가지고 한 2시, 3시 막 그때까지 이제 혼자 마시다가 잠도 얼마 못 자는 거죠. 그 당시 다니던 회사가 좀 멀어가지고 출근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됐거든요.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은 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최소 7시 전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잤다 한 3시간, 4시간 자는 거죠. 그러면 또 회사 가서 좀 피곤한 몸으로 또 그 회사 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다시 부대끼다가 또 퇴근을 하게 되면은 또 술을 마시게 되고, 한때는 그 좀 회식이 많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잘 회식하는 문화가 이제 좀 지금은 잠잠하지만 예전에는 한창 많았잖아요. 직장에서. 직장에서 회식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도 어김없이 술을 마시게 돼요. 술 마시는데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그 드라마 미생에서 에피소드로 좀 나왔던 얘기 같은데, 거기 박해준 배우가 나오잖아요. 그 임시완 배우가 장글의 그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성민 배우가 거기 오과장 또 오차장 이렇게 승진해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그 팀으로, 그러니까 다른 부서나 경영진의 일부 그 사람들이, 그 영업 3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부서 영업 3팀을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띄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튀는 행동이라고 하죠. 근데 웃기는 건 튀는 행동이 튀는 행동인데 사실은 올바른 행동이었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적발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바로 잡으려는 그런 일을 하는데 팀원들이 나서서요. 그런데 많은 주변의 회사 동료들은, 다른 팀원들은 그거를 눈꼴사납게 봐요. 심지어는 배신자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거에 시달려요, 그 팀원들이. 그러던 중에 박해준이 영업 3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감시 역할로 이렇게 이제 지정돼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회사 임원진 중에 전문가요? 이경영 배우. 카리스마 있는 그런 연기 많이 하잖아요. 이경영 배우가 꽂은 거죠. 박해준 배우 거기다가.
그래서 사실은 감시역으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근데 그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자기가 회사에서 그래도 자기 역할을 유지를 하려고 그때까지 그 박해준이 연기한 그 김과장이었던가요? 예. 그 김과장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못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술 얘기했었죠.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이제 종합상사잖아요. 무역회사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회사에서 얼마나 술자리들이 많겠어요. 팀 회식뿐만 아니고 뭐 바이어들 회식, 뭐 그렇게 거래 관계자들 회식, 뭐 그렇게 뭐 무슨 접대도 하고 이렇게 술자리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면은 집에서 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가, 내 술을 마시지 못해서 그렇다. 내 술을 마시지 못했다. 그거 이해되시나요? 그거 듣는 순간 딱 이해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저도 뭐 밖에서 술을 마시던 아니면 그냥 뭐 안 마시고 들어오든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 진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다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서 그렇게 뭐 술을 좀 마시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미생의 그 박해준 배우를 보니 내 술을 마시지 못했다. 그게 가슴에 좀 와닿더라고요. 내 술을 마시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술은 술이고 똑같은 술인데 밖에서 마시는 술이나 밖에서 마시면 더 좋은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누가 막 사주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막 뭐 거기 뭐 전무나 뭐 다른 부장이나 이런 조금 상급자들이 또 뭐 사주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불편해서, 불편한 자리라서 술을 잘 마시지 못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그 자리 자체가 내가 원해서 내가 술을 마시려고 갔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 좋은 술, 비싼 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편안하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누구랑 마시는지는 상관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때만큼은 뭔가 릴렉스하면서, 이게 일이기 때문에 뭐 또 해야 된다, 옛날에 그런 분위기 많았잖아요. 무슨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다 해가지고 반드시 참여해라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회식 참석 안 하면은 그걸로 막 야단 맞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은 그런 문화를 조금은 이렇게 다시 넣어둔 느낌이에요. 예. 코로나 자체 상황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긴 했지만, 기존에 있던 그 사람들의 어떤 회식 문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기회는 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됐다 라고 하면 너무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먼저 그거를 바꿨었어야죠. 그러니까 뭐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뭐 회식을 한다 뭐 한다 항상 명분은 좋아요. 언제나 명분은 좋죠. 그런데 좀 신입사원들 그 다음에 그런 자리 자체를 조금 이렇게 꺼리는 사람들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술 자체도 한 모금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보면은 내 술을 마시지 못해서 집에 가서는 술을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내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아, 또 어제 그 블랙독이 막 걸어가네요. 블랙독. 블랙독이 어떤 아저씨를 졸졸 따라가네요. 왜 그러냐면 아저씨가 또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왔거든요. 그 강아지 쫓아간 것 같아요. 같은 블랙독인데 포메라니안 같아요. 그 아저씨가 데리고 가는 강아지는 포메라니안. 뒤에 개는 믹스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참 쉽지가 않죠. 항상 좀 제 자신이 좀 이기적이었던 것 같은 게 뭔가 고된 하루를 보내면 집에 돌아오면 나머지 시간들은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 됐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건데 아 내가 이렇게 좀 빡세게 일을 했으니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으니 아 좀 약간 뭐 영화도 보고 이렇게 쉬면서 술 한잔 해야 되겠다 맨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조차도 좀 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그게 과연 쉬울까요? 지금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됐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항상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아, 그때 뭐 이랬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장담은 못해요. 그러니 지금 아 그때 돌아갔으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후회하기보다는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늦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제가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근데 단언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언코 아마도 60이 돼서 70이 돼서 다시 그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계속 어제부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더 좀 열심히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약간 후회스러움, 거기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기를 통해서 좀 마음을 다져보려고 합니다. 앞에 강아지가 있네요. 아이고야, 강아지들. 아이고, 강아지. 강아지, 저 매번 만나는 강아지인데 내가 옆에 지나가니까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학대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에휴. 블랙독이라고 하잖아요. 블랙독. 딱 그 강아지들을 사실 이렇게 이제 분양받을 때 보면은 가게에서 이렇게 분양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잖아요, 가게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있는 강아지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오게 되는데, 거기서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깜장색, 검은색 그 강아지를 블랙독,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현인데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강아지들을 이제 그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쓰이잖아요. 블랙독 하면. 예전에 그 서현진 배우 나왔던 드라마도 블랙독이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또 학교 이야기였는데요. 또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학교라는 공간이 여전히 보수적이기도 하면서 뭔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학생들의 그런 각자의 다양성을 그렇게 이제 좀 키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블랙독으로 상징을 하는 거죠. 조금 다른 사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더 좋은 가치들을 이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오히려 좀 싫어하거든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기존에 하던 거, 기존에 있던 그런 환경들을 그대로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거를 왜 바꾸려고 하냐고. 사람들은 다양한데 말이죠. 예전에 저 그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생 선생님이 왔었어요.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남학생들만 있죠. 근데 여자 교생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겠죠. 남자 학교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플러스 점수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선생님이 그 여자 교생 선생님입니다. 저도 당연히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선생님이 또 대학생신 분이잖아요. 와, 좀 누나 같은 분이다 라고, 아이고, 좀 그런 뭐 좋은 생각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진짜 좀 재밌게 지낼 수 있겠다. 다른 선생님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완전히 그냥 부정적으로 좀 바뀌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교생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처럼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뭐 그 반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듣고 막 이렇게 실습도 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빼고 본인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출석도 부르잖아요. 아침에 이제 학교 딱 등교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이제 해주잖아요. 그 출석 부를 때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때 이름을 불러요. 뭐 잘 부르는 거죠. 누구누구, 네, 누구누구, 네. 근데 결정적인 한마디, 그 교생 선생님이 했던 말이래요. 출석은 잘 불렀어요. 출석 부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겨서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기가 힘들다. 니들 얼굴이 다 똑같은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 똑같다.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 말 자체가. 왜냐면 그 당시에 다른 친구들, 옆에 있던 그 친구들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당시에 내 친구들 하나하나가 다 달랐거든요. 다 달랐어요. 얼굴도 다를 뿐만 아니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 거꾸로 내가 내 친구들의 출석을 불렀을 때는, 만약에 내가 만약에 부른다면 너희들을 거꾸로 다 너무 달라서 너희들을 다 알기가 좀 어렵구나. 대신에 노력을 할게. 왜냐하면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다른 그런 특성들, 성향들 가지고 있는 거죠. 좋아하는 게 다르고, 부모님들이 다르고, 앞으로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점심시간에 먹고 싶은 게 다르고, 학교 끝나고 놀러 가고 싶은 게 다르고, 그런 아이들의 좀 내면을 좀 들여다보지는 못했을까요? 그 교생 선생님 말이죠. 그 드라마 블랙독은 이제 약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드라마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블랙독의 에피소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되게 인상적인 건데, 이름이 보통인가, 보통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거 좀 의도적인 거죠, 다분히. 다분히 제작진에서 의도적으로 붙인 이름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좀 역설적인 의미가 들어있죠. 보통이에요, 이름이. 보통 노멀, 오디너리, 노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학생을 보는 시선을 이름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보통이다. 보통이라고 할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이라고 하면은 구분이 안 간다는 거 아닌가요? 보통이라서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 이런 말 아닌가요? 그냥 보통이니까 딴 거더볼 필요가 없지. 최고, 최고는 기억에 남죠. 최하, 최저 기억에 남아요. 꼴찌 하면 꼴찌도 눈여겨봐요. 근데 보통이면 오히려 기억을 못하죠. 근데 그 보통이 다 같은 보통이 아니라서 다 다른 보통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이란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학교 이제 자퇴하고 싶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근데 드라마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할 뻔도 하긴 했는데, 진지하게 그 학생의 고민을,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드라마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블랙독의 주제가 사람의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을 볼수 있는 눈, 다양성을 반드시 봐야 된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양성을 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가에 대한 고찰.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항상. 진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이런 이제 만들어진 제도 속에서 자기를 잃어가면서까지 버티려고 하는가. 그렇게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6시 46분이고 4,500보 좀 넘게 걷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맑네요.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되면은 이렇게 주변이 밝아져 있고, 항상 이 주변 지날 때는 또 꽃기어하는 다구름 소리 들리죠?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 이제 오르막입니다. 오르막길을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이제 추석이 또 다가오네요.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 연휴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아침을 걷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일단 이렇게 잘 걷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도 좀 하고요. 네. 역시 오르막이라서 좀 숨소리가 거칠어지네요. 어렸을 때는 진짜 저도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 때문에 막 이런저런 선택을 좀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예로 그 부산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잖아요. 그 부산국제영화제를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개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신기했죠. 와, 한국에 이런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를 개최를 하다니. 말만 국제영화제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한국이 좀 어떤 그런 영화계에서, 세계 영화계에서 좀 역할을 하고 했어요. 그때도. 그때부터 라고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좋은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원래 1990년대 초반 때만 해도 한국 영화가 그렇게 각광받지를 못했거든요. 지금은 뭐 세계 3대 국제 영화제는 물론이면서 미국의 국내 영화제죠. 아카데미 영화제에서도 작품상을 받잖아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패러사이트. 세계 국제 영화제라고 하면 보통 이제 프랑스의 칸 영화제, 그 다음에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 그 다음에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간혹 좀 모르는 사람들이 아카데미 영화제도 국제 영화제 아니냐, 그러니까 칸 영화제하고 비슷한 동급의 영화제 아니냐 라고 하는데, 국제 영화제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국제 영화제 같은 성격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그 프로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하잖아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그 챔피언 결정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코리안 시리즈 같은 거. 미국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메리칸 시리즈인가요? 아니잖아요. 월드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는 아닌데, 월드는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 기량이나 뭔가 그 리그의 사이즈나 이런 거는 최고가 맞죠. 그런 의미에서 아카데미상도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 세계의 영화계를 할리우드가 주름잡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시상식의 권위가 엄청나죠. 한국에서 최초로 작품상을 수상을 했다 이런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봉준호 감독. 그리고 올해는 민여정 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또 받았잖아요. 미나리로. 미나리로 여우 조연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어떤 그 영화 배우나 그 스태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을 이렇게 한국의 여배우에게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아카데미 영화제가 아니고 약간 칸이나 베를린이나 베니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또 부산 자체가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뭔가 정취가 있잖아요. 그때 남포동 극장가가 있거든요. 부산에는 남포동 극장가하고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영화 상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봤던 영화가 그때 한창 막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속된 말로 시험보다는 이제 영화 보는 거, 와, 그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으니까 영화를 보러 갔죠. 그때 두 편 봤어요. 하나는 일본 영화. 그 당시에 일본 영화가 막 이렇게 개방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개방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흥미롭죠. 뭔가 새롭고 일본 영화가. 그때 봤던 게 물속의 8월이라는 영화였고 그 다음에 요트 경기장 그 대형 스크린에서 봤던 거는 아편 전쟁. 중국 영화였죠. 그랬던 게 생각납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하나의 축제잖아요. 정말로 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뭔가 신비로운 느낌. 딱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도 생각을 잘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이걸로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 계획조차 구체적으로 세우지도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막연히 영화 감독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막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가서는 막 시나리오 작업도 좀 열심히 하고 다른 뭐 친구들하고 같이 촬영도 하러 다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참 수동적이었죠. 그냥 영화 수업은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 수업 나중에 영화 수업은 듣는 거죠.
그러면 마치 위안이 되거든요. 아, 내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있다. 자기 암시 같은 거.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딱 떨치고 일어나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제일 잘 알잖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자기가 딱 그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한 거면서 몰랐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막 영화제에서 영화 상영하고 이랬을 때는 영화 자체도 그렇지만 영화를 본다는 경험 자체가 되게 좀 신비롭잖아요. 진짜 그 뭐죠? 시네마 천국.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 있죠. 거기에 토토처럼, 토토라는 그 주인공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영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날이 이제 완전 밝아졌어요. 완전 한낮 같아요, 이제는. 지금 시간이 벌써 7시가 됐네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역시 걸으면 7,000보 좀 안 되네요. 한 6,500보 정도. 항상 그리고 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는 생각 많이 하는 거. 뭘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뭘 하더라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유튜브 방송 같은 거 좀 유익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경험 아니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부의 경험조차도 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리만족,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깨달음 비슷한 거거든요, 그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재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우선 어떤 여행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예능적인 그런 방송을 보더라도 아, 저기서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 이게 좀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재미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 또 다양한 경험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좀더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막 허송세월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허송세월 안 하려면은 재밌게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 재미를 찾아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목적들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되게 의미 있게 좀 그렇게 보내면은 후회가 없겠죠. 어차피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은 좀 재밌었던 그런 기억들은 생각만 해도 좀 즐거워지고 그러잖아요. 되게 막 웃기도 하고 그냥 혼자 이상한 사람처럼 남 몰래 좀 웃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오르막으로 오를 때는 헥헥거리네요.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주고 자세도 바로 이렇게 걸어줘야죠. 딱 허리 펴고 이렇게 가슴을 열고 목을 이렇게 뒤로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걸어야죠.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진짜 아침에 더좀 일찍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주섬주섬 막 챙기다가 막 그랬는데 좀더잘좀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그 블랙독은 또 어딘가 가 있겠네요, 보면. 아마 그 같이 살던 주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이별을 하게 된것 같은데요. 그 강아지가 막 쫄쫄 쫓아가는 게 참. 좀 약간 웃기기도 하면서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도 해가 저렇게 밝게 떠 있습니다. 좋은 날씨네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잘 걸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또 다짐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몇 보 걸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7시 10분 정도 됐고요. 7,500보 정도 걸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추석 연휴 되겠고요.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다시 걷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바이.